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네, 오늘은 컴퓨터 조립 한 대로 할 겁니다. 무슨 조립을 할 거냐면 재활용 컴퓨터 조립을 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컴퓨터 조립을 한 거는 대부분 새로 샀거나 부품들을 기존에 있던 거에 좀 추가를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옛날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 부품 가지고 조립을 했던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조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품부터 보여드리면 가장 첫 번째 부품은 메인보드하고 CPU입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쫀득님 컴퓨터 교체하러 갔을 때 메인보드만 제가 이제 그 해가지고 교체하고 CPU랑 같이 아마 교체해서 세팅을 했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쫀득님이 남는 부품들을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해가지고 메인보드랑 그때 CPU랑 파워랑 뭐 이런 식으로 들고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 쫀득님한테 받았던 메인보드 그리고 CPU 같은 경우는 8086K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사용하던 거 뚜따 해서 테스트해서 사용하던 건데 여기에 넣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그때 아마 쫀득님이 사용하셨을 때 메인보드에 이상이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면 포맷을 해도 막 해결이 안 됐었나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걸로 바꿔서 잘 작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세척을 한 번 더 제가 하고 막 해가지고 혹시나 메인보드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은 그대로 사용하면 될 거고 아니라면 뭐 다른 보드로 바꿔서 다시 재조립을 해야겠죠. 일단 조립은 이 메인보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10603기가 요거 같은 경우는 안사님 컴퓨터 교체하러 오셨을 때 안에 들어있던 그래픽카드입니다. 먼지가 너무 심하게 있어가지고 제가 청소는 기본으로 했고 크게 문제없이 썼던 걸로 기억해서 써멀 제도포까지는 아직 뭐 안 해도 상태입니다. 이것도 뭐 테스트하고 발열이 좀 심하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써멀 제도포까지도 제가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벤치 했을 때 사용했던 삼성 시금치 2666? 아니 3200 메모리 예전에 제가 벤치 했던 거 8기가짜리 두 개 요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HP EX950 2테라짜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 2테라 지금 구매하면은 한 40 정도 아마 할 텐데 좀 과하게 넣어주지 않나 싶기는 하지만 어차피 그 SSD들도 PCI Express 4.0을 지원하는 SSD 위주로 제가 벤치마크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3.0을 지원하는 폼팩터는 그냥 이제 다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거는 저희 집에 남는 걸로 활용을 하기에는 살짝 좀 애매했어가지고 좀 아예 백급이거나 너무 좋거나 약간 이랬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그냥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파워는 시소닉의 A12600W짜리 80V 스탠다드 인증받은 그냥 무난무난한 제품이 있고요. 쿨러, 쿨링을 담당하는 쿨러 비콰이엇의 다크락 프로 4 제품을 사용을 할 겁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대안 케이스였었나? 거기서 받았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한번 제가 테스트한 이후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가지고 계속 집에 남아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냥 땀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 성능 같은 경우는 농협보다 살짝 아래 NHD15급으로 나온 제품이긴 한데 실제 성능은 그것보다 살짝 아래고 소음은 오히려 더 적은 팽 소음이 적어서 성능이 좀 더 낮은 약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잭플래시의 DLX21 블랙? 네오 민트구나. 민트입니다. 제가 왜 민트로 했냐면 이거는 지금 컴퓨터 받으시는 그분이 민트 색깔을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해줄 겁니다. 그럼 한번 바로 조립을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펜이 왜 하나밖에 없지? 일단 펜 이 꼽이는 거 이건 있으니까 다 조립하고 나서 필요하면 달기로 하고 이제 조립된 메인보드하고 이 세트를 케이스에 넣을 건데 이 메인보드에 이게 없어요. 백패널 애초에 받았을 때부터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뭐 없어도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미관상으로 좀 보기가 안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땀이 엄청나네요.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조립은 끝났으니까 이제 가서 윈도우랑 뭐 게임이랑 다 설치해가지고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가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컴퓨터 세팅 끝마치고 왔습니다. 제 상태를 보시고 알겠지만 날짜가 꽤 지난 상태예요. 왜냐면 메인보드가 우려했던 것대로 맛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팅이 됐다 안 됐다 해가지고 메인보드를 지금 저희 집에 예전에 사용하던 G390 팬텀 ITX 최상급 그 오버클럭 할 때 쓰던 그 메인보드를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테스트 계속 해봤을 때는 전혀 문제없이 작동되는 거 봐서는 메인보드 고장이 확실한 것 같고, 일단 조립한 거 성능이랑 뭐 온도 이런 거 상태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49배수 오버클럭을 해놓은 상태고 이 CPU가 50배수 무난하게 오버클럭이 가능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 실제 컴퓨터를 사용할 환경 자체가 온도가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는 환경일 수 있기 때문에 1배수를 조금 더 깎아가지고 오버클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압은 넉넉하게 1.35V를 준 상태고, 램오버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았어요. 램오버가 이 3200램이 제가 예전에 리뷰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C다이 메모리들에 비해서 오버클럭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한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18, 18, 38로 해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접고 기본 그냥 3200에 22, 22, 52 이거 기본 그대로 디폴트 값 그대로 뒀습니다. 일단은 CPU 온도를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냉 쿨러가 아니고 공냉 쿨러 같은 경우에는 최고 온도하고 최저 온도 간의 갭 차이가 엄청나게 크진 않거든요. 물론 처음 테스트하는 환경 자체가 엄청나게 추운 환경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수냉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낮게 온도를 가지고 있던 물 때문에 조금 오랫동안 낮은 온도로 버틸 수 있는데, 공냉 같은 경우는 거의 최고 온도까지 빠르게 도달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최고 온도로 나오는 77도, 78도 이 정도가 거의 끝은 아니겠지만 한 80도 초반, 아무리 가봤자 80도 초반 진짜 좀 온도가 뜨거운 환경에서 사용해도 이 정도 부하 수준에서는 한 85도 그 정도 안짝에서는 버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혀 문제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70W 수준의 발열도 무난무난하게 잘 버틴 거 볼 수 있죠. 왜냐면 쿨러가 과해요. 내가 예전에 그 8세대 쓸 때는 뭐 커스텀 수냉하고 별짓을 다 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9세대 이후 빼고 8세대까지는 굳이 CPU 온도 자체가 그렇게 안 높아가지고 굳이 커스텀 수냉까지는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온도가 낮으면은 조금이나마 필요 전압 자체가 더 내려가서 1배수를 더 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죠. 뭐 두 번째 돌아가고 있는데 80도 수준에서 멈춰있고, 온도 편차 자체는 조금 아쉽긴 해요. 이거 아마 보관하는데 조금 완벽하게 보관이 된 상태가 아니라서 코어 온도 편차가 최소 최대 사이가 4도 정도 벌어지는데, 이거 진짜 편차 잘 잡혔을 때 8세대는 1-2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어요. 그래도 완전 흐르지는 않은 걸 알 수 있죠. 흘렀으면 막 80도 후반 90도 이런 코어도 있었을 테니까 뭐 그대로 넘겨도 아마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요. 이제 뭐를 해봐야 된다? 당연히 게임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죠. 글카 온도까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리고 실제 이 게임 컴퓨터의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게임은 뭐 배틀그라운드 수준까지의 게임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말고 그냥 오버워치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버워치면 뭐 롤은 당연히 잘 되고 뭐 레인보우 식스 시즈부터 해서 나머지 게임들도 충분히 무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오! 신맵? 신맵이라고? 신맵도 있어? 오! 약간 다른 버전이네. 어이씨! 아 둠! 아! 둠! 아, 둠! 아, 둠! 아무튼 지금 프레임 보시면 프레임 타임도 그렇게 막 안 튀는 걸 볼 수가 있죠. 레모버를 크게 하지 않았는데도 원체 뭐 8세대 i7 같은 경우도 성능 자체가 좋기 때문에 무난하게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프레임 자체도 전혀 나쁘지 않죠. 고주사율 모니터 무난하게 잘 뽑을 수 있는 수준은 나오고 있고, 그래픽카드 온도도 50도, CPU 온도는 지금 뭐 64도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전혀 문제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죽어. 죽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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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튼 요 정도까지만 합시다. 뭐 온도, 프레임 전부 다 문제 없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안정화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뭐 제가 부품은 오는 분들한테 팔거나 주거나 막 이렇게 했었는데 컴퓨터 통째로 맞춰주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컴퓨터 조립하는 컨텐츠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멤버십 같은 경우도 비활성화된 지 몇 달이나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다시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다른 공지로 알려드릴 거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